피지, 그리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가로모공, 세로모공을 어떻게 케어하고 관리하는지 진짜 200% 도움이 될 거라고. 와, 이게 머리 한 땡 땡 맞는 것처럼 귀찮더라도 이 클렌징 단계부터 스킨케어 단계까지 눈으로 보일 정도로 이게 뭔가 달라지는 피부결 느낌이 눈으로 보여요. 어떨 때 쓰냐? 블랙헤드가 고민이신 분들한테 저는 모공이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은 다들 알고 들어왔겠지만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고 그동안 꾸준히 요청을 해왔었던 피지, 그리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가로모공, 세로모공을 어떻게 케어하고 관리하는지, 그리고 제품 추천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품 추천은 진짜 제가 효과를 본 제품들만 추천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 영상 여러분들한테 진짜 200%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눈빛 가득 담아 레이저 발사 하면서 영상 같이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는데 모공 피지 관리를 진짜 꾸준히 해봤는데 엄청 효과를 보지도 못했고 저도 막 피부과를 가야 되나 이 생각까지 해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가 홈케어로 좀 쪼져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하다가 최근 들어 좀 효과가 보이더라고요, 눈에. 그래서 좀 자신있게 드디어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뭔가 올바른 홈케어 루틴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빠르게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겠지만 이게 피지랑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왜 생기는지, 도대체 내 얼굴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모공이랑 피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공이랑 피지선은 정말 간단하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유전입니다. 너무 험하지 않나요? 유전이래요. 저도 피부 공부를 할 때 진짜 허탈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 모공이랑 피지선은요 유전이에요. 부모님이 트러블이 많이 났다고요? 여러분도 확률이 높아요 라고 하는데 와 이게 머리 한 땡 땡 맞는 것처럼 이게 뭔가 어쩔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체념을 하고 그럼 나는 후천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희 아빠가 트러블이 좀 있었거든요. 빠르게 체념을 하고 이제 홈케어로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궁금한 게 피지선이잖아요. 피지선에 있는 부분에 당연히 트러블과 뾰루지 그리고 여드름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피지선은 대부분 다 이 T존 그리고 턱 쪽에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뾰루지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그냥 이 T존이랑 이 턱 쪽 부분이에요. 간혹가다 볼 쪽에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피지선 분포가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코에 있는 피지선이에요. 코에도 피지선이 진짜 많거든요. 코에 있는 피지선은 또 정말 쉽게 말하면 이 노폐물 배출이 되지 못하면 쌓이는 게 피지선에 있는 피지고 피지가 쌓이면 생기는 게 화이트헤드, 화이트헤드가 산화되면 생기는 게 블랙헤드죠. 화이트헤드는 녹여주면 가능하고 블랙헤드는 화학적으로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이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어렵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진짜 쉽게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화이트헤드는 클렌징 오일로 녹여서 없애주면 되고요. 블랙헤드는 아하, 바하, 파하 같이 각질로 유연하게 제거를 해주면 쉽게 제거가 가능해요. 이게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랑 제거해주는 방법이 좀 귀찮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뭔가 한 가지 제품으로 두 개를 완전히 다 제거가 불가능하니까 귀찮더라도 완벽하게 나의 피지와 노폐물 각질 제거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귀찮더라도 이 클렌징 단계부터 스킨케어 단계까지 완벽하게 이 2스텝을 밟아주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가로모공이랑 세로모공이 있어요. 저도 가로모공, 세로모공 둘 다 있는데요. 가로모공은 일단 안심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아직까지 노화가 진행되지 않은 모공이다 보니까 그냥 모공이 넓지 않은 모공이라서 패스해도 되고요. 문제가 되는 건 세로 모공인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손톱으로 짜거나 혹시 이렇게 짰던 분들 있지 않나요? 이거 내 얘긴데 저는 예전에 이렇게 손톱으로 짠 기억도 있거든요. 그렇게 막 우두두두두 하게 올라오니까 이게 막 쾌감이랑 희열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게 점점 세로 모공으로 늘어지게 되거든요. 피부에 있는 탄력을 잃게 돼가지고 세로 모공으로 점점 늘어지게 되는데 이런 세로 모공이 있으신 분들은 탄력 케어 제품을 같이 써주면 훨씬 더
효과 시너지가 높아진다는 점을 팁으로 알려드리고, 모공이랑 피지케어가 진짜 어려운 게, 피지케어를 해주려면 아하바, 파하나 피지컨트롤 제품을 같이 써야 하고, 모공을 케어를 해주려면 탄력 케어 제품을 같이 써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양쪽에서 이 줄다리기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하기에 가장 적합했었던 제품들 몇 가지를 추천을 해보면서 하나씩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으로는 라시엘레 곡물 클렌징 오일입니다. 얘는 제가 가장 최근에 영상에서도 소개를 한 제품인데요. 일단은 식물 유래 성분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쓰고 나서 뭐 클렌징력도 나쁘지 않았었고, 뭐 트러블이 딱히 난 적도 없어가지고 괜찮았고, 특히나 클렌징 오일을 써야 하는 이유가 화이트헤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써야 하거든요. 혹시라도 화이트헤드나 피지가 몽글몽글하게 코끝에서 맺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꼭 클렌징 오일을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꼭 뭐 라시엘레 쓰세요 이건 아니고요. 집에 있는 다른 클렌징 오일을 써도 괜찮아요. 다음은 여러분 가장 요즘 핫한 제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 요거 쓰고 효과를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진짜 자신 있게 소개를 하는데요. 메디큐브 에어샷이고 정가는 398,000원인데 홈페이지에서는 239,0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 저는 제가 3종 세트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77만원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얘는 안에 전기 마이크로 니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 위에 살짝살짝 스치듯이 지나가주면 이 전기 니들이 톡톡톡톡 피부를 자극을 시켜서 이 모공을 축소시켜주는 기술인데요. 너무 센세이션한 거예요. 하루에 딱 5분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 이게 알아서 꺼지거든요. 이게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레벨 3 이상 올라가면 조금 자극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저 레벨 한 3 정도 사용을 해주고, 이렇게 터치해주듯이 써도 되고, 아니면 0.5mm 정도 지나가는 느낌으로 톡톡톡톡톡 옆으로 살짝살짝 지나가줘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튕겨주듯이 사용을 해줘도 되는데, 모양 자체가 동그랗기 때문에 코 옆에 엄청 세심하게 터치를 해주기는 약간 부족한 느낌은 있지만, 그 외에 볼 같은 부분이나 턱 같은 부분에 사용을 해보면 실제로 꾸준히 사용을 했을 때 달라지는 느낌을 제가 눈으로 보여요. 이건 제가 진짜 제 입으로 눈으로 보인다라고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눈으로 보일 정도로 이게 뭔가 달라지는 피부결 느낌이 눈으로 보여요.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메디큐브 제품은 제가 3종을 전부 다 구매해서 써봤는데 효과가 조금 더디게 나타나는 제품이기는 하지만, 모공이나 화장이 잘 안 먹거나 피부결이 고민이신 분들, 나비존이 고민이셨던 분들한테는 꼭 한 번쯤은 구매해보라고 강력 추천을 하고 싶은 제품이거든요. 일주일에 저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사용을 했을 때 뭔가 톡톡톡톡하고 따끔따끔따끔한 느낌은 있는데 이게 뭐 재밌고 신나가지고 자꾸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다른 화장품들은 어쨌든 이게 표피 위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용을 해보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디바이스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경계가 좀 다르더라고요. 혹시라도 이게 모공이 직접적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한 번쯤 구매해보시면 후회는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거는 메디큐브의 제로모공 원데이 세럼인데요. 이것도 제가 사용을 해보고 만족스러워 가지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한 절반 이상 정도 사용을 해보고 만족스러워요. 진짜 엄청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 뒤에 막 벗겨질 정도로 진짜 잘 사용을 했거든요. 지금 절반 정도.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진짜 절반 이상 정도 사용을 했어요. 안에 주 성분은 아하바하 파하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 쓰냐, 블랙헤드가 고민이신 분들한테 대표적으로 추천을 해요. 아까 앞에 있었던 클렌징 오일은 제가 화이트헤드가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블랙헤드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효과를 좀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안에 아하바하 파하랑 그 안에 제가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는 가로무공이랑 그 약간 슈링클 공법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블랙헤드가 고민이신 분들은 스킨케어 단계에서 한 번쯤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딱히 각질 제거를 안 하는데 나는 뭔가 스킨케어 단계에서 한 가지 제품으로 효과를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쯤 써보시면 효과 좀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써봤는데 마음에 들었고, 이것만 단독으로 쓰기에는 조금 건조할 수도 있으니까 위에 수분크림 같이 써주면 훨씬 더 효과 시너지는 높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건
아드망의 베르가모 포 클리어링 패드예요. 이거는 제가 제품 개발에 참여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애정 듬뿍 담아가지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 아드망의 베르가못은 안에 안티세범 P라는 특허 성분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특허 성분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아 한두 방울 넣었으니까 이거 특허 성분이라고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특허 성분은 일정 함량 이상 넣어야지만 이게 특허 성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특허 인정을 땅땅땅 주거든요. 안에 안티세범 P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티세범 P라는 성분을 제가 예전부터 진짜 눈여겨봤던 성분이었고 그 모공 케어에 진짜 효과적인 성분이어가지고 정말 좋은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이었는데 이걸 진짜 메인 성분으로 넣었고 안에 진정도 같이 잡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수부지나 지성 피부한테 추천을 하는 성분이고 안에 각질 제거를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를 좀 멀티케어로 같이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제품을 추천을 해요. 완전 연하게 각질 제거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드망을 추천을 하고요. 나는 확실한 블랙헤드를 케어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거 메디큐브의 제로 모공 세럼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제가 또 효과를 봤던 제품은요. 넘버즈인의 참은 만큼 보들보들 결 세럼 팩인데요. 얘는 스페셜 케어 제품으로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날 전날 써주시는 거에 훨씬 더 좋거든요. 얘도 비슷하게 안에 팅클포 콤플렉스 TM이라는 성분이 안에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성분이 모공을 타이트닝 조여주는 성분이거든요. 나비존이랑 턱이랑 볼 부분에 모공을 좀 조여주고 싶은 분들이라면 마스크팩을 써보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써보시면 뭔가 화하게 뭔가 따끔따끔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올라오냐면 그게 이제 모공이 많거나 모공이 클수록 따끔거림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공이 이제 많이 크거나 심하지는 않았는지 이게 따끔거림이 좀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혹시라도 얼굴 전체적으로 모공 케어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거 넘버즈인의 참은만큼 보들보들 결 세럼 팩을 써보시는 게 좋고 이렇게 마지막 마스크팩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제품을 하나씩 소개를 하면 이 제품들 하루에 다 써야 되나?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제품을 설명을 할 때마다 포인트를 찝어줬죠. 화이트헤드는 클렌징 오일, 정말 눈에 보이는 효과를 원한다면 메디큐브의 에어샷,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를 유연하게 전체적으로 각질을 제거를 하고 싶다면 아드망의 패드, 그리고 나는 블랙헤드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메디큐브, 또 하나 얼굴에 있는 전체적으로 모공 케어를 하고 싶다면 넘버즈인, 이런 식으로 자신의 피부 고민에 따라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하나씩 선택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팁이 있다면 모공은 없애주고 타이트닝 조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탄력 케어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탄력 케어가 고민이신 분들은 뭔가 콜라겐 제품이나 타이트닝 조여줄 수 있는 제품들을 같이 써주거나 수분크림 같이 써주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공 케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